벌써 그리워서 주저앉아 울어. 안녕하세요. 06년생 18살 곽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88년생 박세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90년생 한국남입니다. 많이 받아요. 노래 듣다가 새벽 감성이 치여서 막 울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듣는 노래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듣습니다. 사람이 지치고 뭔가 삶에 지쳤을 때 걱정 마 잘하고 있어라는 뭔가 위로의 메시지가 좀 다가와서 여러분들 사연 듣고 노래해주실 가수분 모셨는데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이예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친 소리? 어, 맞아요. 정말로 얼굴을 모르는구나. 노래는 아는데. 어, 그렇구나. 저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한번 나갔다가 이제 그때부터 가수가 됐어요. 사연이 있는 분이라고까지만 딱 얘기를 들었었는데 얘기를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수능 날에 제가 정말 아끼던 동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괜찮아요. 근데 죄송해요. 휴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수능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랑 너무 웃으면서 지냈거든요. 왜 애인 생겼다, 막 좋아하는 생겼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큰 거를 눈치를 제가 못 챘었나 봐요.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 놀고 있었어요. 사실도 지금도 많이 미안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그 죄책감이라는 게 언니도 이제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연락을 계속했어요. 얼굴 좀 보자고. 근데 그때 당시에 뭔가 계속 미뤘어요. 계속. 이제 뉴스로 그거를 못 꺼져? 아, 내가 그때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 느낌이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요. 보자마자 걔가 너무 어린 거예요. 내 한 살 동생이라 중3밖에 안 됐고 그 졸업사진이 딱 있는데 친구 보자마자 울었어요. 그래서 저 한 달 그늘 엄마 없이는 잠을 못 잤고 노래만 들어도 울고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서 너가 너무 죄책감 갖고 있으면 그 친구도 이제 슬플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 눈물이 안 멈춰 어떡해. 아 괜찮아요. 엉엉 울어주세요. 어린 친구가 너무 힘든 그러니까. 일을 겪어서 치유가 되겠지만 그렇게 빨리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자연스러운 것 같아 지금.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데 안 나와요. 꿈에서 안 나오는 거는 너무 보고 싶은데 좋은데 가서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할 얘기가 없고 자기는 너무 행복해서 다음 넘어가면 꿈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 듣고 위안이 되더라고. 생각나는 친구가 저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따로 있어가지고 나 이 일이 해결되면 그때 만나자 했는데 그날 그래서 저도 그 친구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일 많이 생각나고 제일 미안하고 스스로가 좀 원망스러운 그런 기억이 독립생활을 좀 오래 일찍부터 했거든요. 한 16년 정도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쭉 같이 살던 반려견이 최근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도 2월 달에 보내가지고 화장해서 붕골한 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TV 앞에 뒀어요. 제일 가까이서 보려고. 제가 제일 많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맞아요. 제일 시선에 딱 보이는. 맞아요. 13년 살다 갔는데 처음에는 얘를 읽기가 싫고 잊기가 싫고 그랬는데 이제 아빠가 그냥 옆에서 인간은 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딱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를 딱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되게 미안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좀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연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얘기 들었을 때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손주로서 할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실 때 가서 막 웃겨드리고 할머니가 이제 말도 못하시고 하니까 애를 많이 썼어요. 저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사실 요양원이 그렇게 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네 병원 가서 네 봤는데 그 영안실에 이렇게 계시는데 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안 울려고 그랬는데 이게 울게 되네요. 집에서도 같이 지내고 하셨다 보니까 교류가 많았던 가족이 돌아가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여기서 몰라. 저 노래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작년 말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다 경험이 있네요. 근데 엄마를 잃은 아빠를 보는 게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나한테는 아빠인데 너무 아이 같아 보였어요. 그냥 정말 할머니의 아들 이렇게. 결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후회를 하잖아요. 네. 말로는 많이 들었지.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아, 그렇죠. 이제서야 공감하는 거 같아요. 제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나중에 후회 안 하려고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못 부르겠어요. 아니, 노래가 위안이 돼?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확실히 되더라고요.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무슨 얘기든지 계속 뱉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받았을 때부터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들으면서 울었던 곡인데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두고 돌아서는 뒷모습에 내게 소나기가 내려온다. 그대 없는 나의 하루는 괜찮을까요? 너무 사랑했던 내겐 전부였던 그댈 지우는 일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누가 알려줄 순 없나요? 혼자 걷게 된 거리에 온통 우리의 기억이 아픈 추억 되어 내려온다. 그대 없는 나의 주저앉아 울어봐도 다시 그대 돌아오지 않겠죠. 누가 찾는 법을 알려줄 순 없나요? 슬픔이 날 아프게 해요. 아마 난 못 잊을 것 같아요. 제가 울어버렸네. 아, 죄송해요. 잘 들었어요. 사실 들었을 때 할머니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냥 잘 계시겠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행복하면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 저도 맞아. 할머니가 아직 꿈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아까는 울었으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웃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노래도 물론 너무 좋았는데 가사가 가슴에 콕콕 이렇게 베키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게 별 생각 안 했었는데 누가 있는 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인 거예요. 네. 근데 있기는 싫은데 너무 힘드니까 누가 제발 있는 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울었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꼭 사별이 아니더라도 모든 이별에 또 다 적용이 맞아. 되는 말이고 맞아요. 다시 보고 싶다고 저 그래 맞아요. 잠깐만요. 저 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티도 일 수 있죠. 뭐. 이렇게 F가 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F도 나쁘지 않아요. 노래 듣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가사가 하나하나가 진짜 후벼 파고 가가지고. 사실 사진첩이 거기를 돌리다가도 가끔씩 그 친구 사진을 찔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어디든지 그냥 눈물이 핑 나와요. 이게 이별이라는 게 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랑 이별, 친구랑 이별 이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이별을 했잖아요. 있는 법을 정말 그 누구도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들렸어요. 귀에 잊어야 된다 이러는데 내가 못 잊겠는데 어떻게 잊는 건데, 내가 이렇게 쏙 빼가지고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친구를 잊으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그냥 그래도 또 잊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힘드니까. 아직도 많이 힘들고 1년도 안 됐는데 이 가사 듣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자꾸 안 울어야지 하는데 눈물이 고이고 안 울어야지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요. 저 이 친구 얘기 들을 때마다 눈물 그만으로 나 그만 울었어. 첫 이렇게 대면에서 가까이서 뵈는 가수분의 노래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저 오늘부터 팬... 나중에 콘서트 꼭 와주세요. 저도 노래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발라드 들으면서 많이 좀 슬퍼하기도 하는데, 솔직한 말로는 제가 잘 모르는 노래는 마음이 좀 동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까이에서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이 밥 먹는 정도의 거리에서 와 진짜 이래서 콘서트를 가고. 혹시 남자 노래도 부르시... 알면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혹시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너무 유명한 노래잖아요.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노래하세요. 아니 나 웃고 진짜 이거 나 그만 울어야 되는데 나 똥을 좀 몰랐어. 아 근데 가사가 너무 좋다. 맞아요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 고백 받았어요. 저 오늘부터 사랑 볼게요. 오늘 이렇게 사연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노래도 불러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좀 위로가 되셨을까요? 공감이 되셨다면 헤이데이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미친 소리요. 그 마지막 그 부분 있잖아요. 미친 소리? 친구들이 부르다가 다들 목이 한 번씩 다 나가. 진짜 안 살아 이러면서 이랬던 노래였거든요. 아 저런 목소리 부럽다 이러고 있었는데 저 사실 실제로 만날 줄 몰랐어요. 떠나보니 좀 어때. 생각처럼 넌 편해.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나만 그랬나 봐. 축 처진 어깨를 활짝 빌며 날 토닥이고 갔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친구들한테 꼭 잘하라고.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친구들도 많이 안 쓰시고.